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초부터 새말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2020년도 활짝 열어주시고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지만은 말씀만이 앞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가 철옹성 같은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광야 40년의 생활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저희들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늘 이적과 기사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참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요즘 새벽에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해요. 출애굽기 차례 5장이 제가 다음 월요일날 할 차례인데 이 금요일날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건 아닌데 금요일 하면서 아 이거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이거를 부여잡고 놓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생애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의 메시지는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비록 어떤 분이 전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페셜한 은혜를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많은 핑계를 대었죠. 여기까지 오기는 많은 핑계를 대면서 내 안에 입이 뻣뻣합니다. 이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정도 말을 못해서 핑계된 것은 아니죠. 그 핑계된 것은 애굽이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100일부터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떤 곳이고 바로가 어떤 사람이고 애굽 군대가 어떤 것이고 애굽 문화가 어떤 것이고 잘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로서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가겠다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말을 못한다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못한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비단 말을 저처럼 이렇게 언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바란 광야에 살면서 애굽 언어를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바로와 대결해서 말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됐고 또 맨몸으로 세계 최강 군대와 최고의 권력자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 핑계를 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의 손에 들려줬을 때에 그 지팡이가 바로 철옹성 같은 애굽을 탈출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올 2020년도에 우리는 이 지팡이를 부여잡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자자손손 대대이르기까지 이 지팡이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항상 우리 자손들이 불가능한 것 같고
참 이 미국이라는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팡이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에 우리 자손들이 그 지팡이를 부여잡고 이 미국이란 철옹성 같은 이 악의 세력, 미국 자체가 악의 세력이라는 게 아니고 요즘 미국이 얼마나 좌경화됐습니까? 이 좌경화된 세력, 한국의 좌경화된 세력을 철옹성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너클이 넉넉하게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하면은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지팡이만 굳게 잡고 살아가면은 어떠한 것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바른 길을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세도 호렙산에서 40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지팡이를 잡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었거든요. 도전과 응징이라지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도전을 이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지팡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어르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 24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0번 정도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10번 정도 불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협상을 합니다. 모세야는 안 했겠죠. 모세야,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 백성이 여기에서 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뭐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계속 불평하니까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정말 엘리트 백성들을 새로 창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장로, 정말 보기 싫은 집사, 저 못된 권사 다 없애고 새로운 좋은 교인들 꽉 채워주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안 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왜? 기도의 지팡이를 굳건히 잡고 이 백성이 나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도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지팡이를 굳건히 잡고 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오죠.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호렙산에서 40일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모세 또 한 성격 하잖아요. 그 돌기로 그냥 깨버렸잖아요. 갈아서 다 먹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진노를 할 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명기도인지 모릅니다. 용서라 해달라고.
이 백성이 내 백성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품고 가겠다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며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잡고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모세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 기도의 지팡이를 굳건히 잡고 갔지만은 사무엘도 이 기도의 지팡이를 굳건히 끝까지 놓지 않고 잡고 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제사장으로 한 생애를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온갖 기도를 다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하시죠. 누가 그랬대죠?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이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했나 이랬더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다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셨죠. 산상 기도도 하셨죠. 금식 기도도 하셨죠. 철야 기도도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40일 기도도 하시고 산상 기도도 하시는데 우리는 탱자탱자 기도의 지팡이를 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린 정말 기도의 지팡이를 굳건히 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에는 기도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이 필라델피아와 미국과 한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어쨌든 말씀의 지팡이.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살아간 인생은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돌아올 때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팡이를 놓고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과 자기 이즘을 전할 때에 실패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고 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고 이래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음성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살아가면은 자매님의 앞길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또 답이 왔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의 지팡이를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학을 하신 분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의 지팡이도 놓을 때도 있고 말씀의 지팡이도 놓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했다. 할렐루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해서 참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굳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성공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혈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영어로 impossible 해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세우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앞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화에 빠져서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절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톡방에 엉터리 같은 것도 올리는데 그러면 제가 늘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믿습니까? 우리 참 이 십자가를 든든히 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린 십자가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십자가 빼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 말씀, 이 십자가를 굳게 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부터는 모세가 이 지팡이로 철옹성 같은 바로의 애굽의 그 힘과 권력과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계산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 때에 햇볕으로 불기둥으로 더울 때에 구름기둥으로 목마를 때에 반석의 생수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기도의 지팡이를 굳건히 잡고 놓지 않고 말씀의 지팡이를 굳건히 잡고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애국 같은 그 철옹성 같은 문제도 다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고 우리 후손들 앞에 놓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이 지팡이를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 40년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후손들의 남은 생에,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2020년도는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020년 한 해 열어주셨사오니 정말 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적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류 구원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저희들 입을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